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장난감이 있을 땐 예외지만요. 여기 술 팔아요?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아니요, 오늘 영업합니다. 술 팔아요. 저 어떤 술로 드릴까요? 독한 걸로 주십시오. 마시면 필름이 딱 끊겨버릴 만한 걸로. 잊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뭐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게 맞겠네요. 뭘 그렇게 후회하시는데요? 제가 전 여자친구를 못 잡았거든요. 설마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제가 취준생일 때 새내기였어요. 근데 제가 취준생활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제가 원래 다른 꿈도 있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 제가 술 시켜야 되죠? 아니요, 고민이 많아 보이시네요. 그 넥타이 저희한테 주시면 고민 들어드릴게요. 원래 고민 상담료는 별도라. 이 넥타이. 가세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던 얘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회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뭐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모든 적응이 되면 할 만한 일이 되죠. 불가능한 줄 알았던 일도. 그 오늘도 주는 술을 다 받아 먹었는데 기이하게 첫 회식처럼 취하진 않더라고요. 이상한 날이었죠. 동호 씨. 예, 선배. 동호 씨. 예, 선배. 동호 씨가 참 좋아. 이 꼴 같지 않은 중소기업 뭐 대단하다고 난리들. 살아보겠다. 팔뚱뚱뚱뚱뚱. 좋아, 동호 씨. 저도 선배님 사랑합니다. 인간들의 그런 애정 표현은 진리죠. 예, 익숙해지기도 전에 진리죠. 요즘에 여기 싹싹한 신이 필요 없어. 할아버지 일로. 아유, 많이 드셨네요. 그냥 버거운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곳에서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혹시 전 여친이었나요? 웃기죠. 아이고, 헤어지기 전이랑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전 여전히 너무 초랑꼬라지만 보여준 거죠. 그녀가 확실히 동호 씨를 알아본 게 맞아요? 글쎄요, 어쩌면 저만 그렇게 알아봤는지도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엉거주춤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지나가는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으니까요. 얼음처럼. 가서 말을 걸어보지 그랬어요. 야, 인간사에 오버하지 마. 그러게요. 왜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적응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던 일도 할 만한 일이 되지만 타이밍은 웬만해선 붙잡기 힘들죠. 블루문 한 잔 드릴게요. 블루문이요? 블루문은 푸른 달이란 추상적이면서도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칵테일이죠. 들어가는 술은 드라이진, 크림드 바이올렛, 레몬 주스가 들어갑니다.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하진 않지만 이 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집니다. 마치 푸른 달빛 아래 로맨틱함을 담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쁘네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차갑게만 보일까요? 드셔보세요. 달콤할 겁니다.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이번엔 당황하지 말고 타이밍 좀 잘 좀 잡아봐요. 이거 꿈... 에? 저 어떻게 여기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동호 씨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이제 오네요. 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에? 당황하지 말고 좀 잘 좀 해봐요. 에? 그러니까 뭐가... 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뭐 보고 있어?
어, 깜짝이야. 공부하는 사람이 책 안 보고 어디 보고 있냐니까. 아, 선배, 내가 그게 그러니까 여기. 아, 어, 내가 오늘 집중력이 다 된 것 같아. 아, 근데 나 오늘 너 오기 전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어. 진짜? 뭐 맨날 집중 안 된다고 짜증냈잖아. 진짜 방금 전까진 잘하고 있던 거야? 내가 그랬어? 그래. 뭐 그건 됐고. 오빠 오늘 옷 이렇게 입거나 하는 거 싫어야? 옷 왜? 나 옷 왜 오늘?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추린이 입고 놀러 갈 거야? 나 진짜 미안. 나 그럼 금방 갈아입고 올게. 혹시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어? 어? 아 진짜 미안. 이제 가자. 너 왜 그래? 아니 오늘 오빠 너무 친절하네. 야 내가 언제 안 친절했냐? 친절한 건 아니지만 늘 날 서 있었잖아. 내가 뭐 얘기만 하면 나 예민하니까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막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어, 내가 그랬나? 옷이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다 이해하라며. 사실 아까 얘기할 때도 오빠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오빠가 오늘따라 웃으면서 얘기해줘서 놀랐어. 선미야 내가. 아니 그냥 놀랐다는 거야. 또 미안하다고 하지 마. 불안불안하네요. 불안 보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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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불안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저녁 되면 다 알게 된다. 아, 그거 참 진짜. 아, 적당히 해라 좀.